자, 러브 딜리버리 2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게임이 지금 나오고 나서 약간 조금 말도 많고, 지금 굉장히 말도 많고 타일도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하기도 안 하기도 지금 조금 많이 애매하기 때문에, 나 어쨌거나 일단은 해볼게요. 본모부터? 아, 와, 오늘 우리 법원에서 사고 터짐. 근데 왜 공익이 수습하냐고. 그래서 엘라페미 특정 못 감. 아, 얘가 그쪽에 무슨 저 공익 쪽에서 뭔가 있었나 보네요. 하긴 그 사건이 워낙에. 아, 근데 그 녀석도 안 나왔다며? 응? 아. 아,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망망이가 운동을 데리고 한다고 했었죠. 아니, 호강두 선생님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기대 진짜 엄청 했거든요. 표값이 20만원? 그렇다던데 나오기로 계약도 돼 있었다면서요. 근데 너 친구랑 갔어요. 돈 많이 주는 친구가. 당황하는 거 보니 진짜 남자. 아, 아니에요. 진짜 정말 친구예요. 야, 친구. 아이고, 육수 좀더 이래서 진짜. 아, 근데 유명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세이브를 해주고 다음에 바로 갈게요. 자, 과연 운동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 저 창은 조금 움직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그렇게 됐네요. 망망이님이 나를 부른 곳은 동네에 있는 한 필라테스 센터였다. 평생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내가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이야. 그나마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긴 하지만 누추한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제나처럼 나를 보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망망이님. 아, 안녕하세요. 오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서요. 원래 운동하러 오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인 건가요? 당연히 단체 수업인 줄 알았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았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어쨌거나 만약에 마음먹기에 달려서는 한번 최소한 몇 번은 더 오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사람, 물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일 거란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보기 민망하고 그렇겠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1대1 수업으로 진행해요. 1대1 수업이요? 보시는 것처럼 작아서 여러 명 오기도 힘들고요. 어우,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걸요? 그런 대단한 곳에 내가 있어도 되는 건가? 저 같은 운동 초보한테는 그냥 공원 조깅이나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조깅도 너무 좋죠. 그치만 혼자서는 절대 안 하실 거잖아요? 매일 혼자 운동하기는 하는데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중 50%가 운동 부족이래요. 포브스는 경제지 아닌가? 운동 부족이 지속되면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아니 뭐 운동 부족하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안 좋게 돼. 아,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 굉장히 피해가 많이 볼 테고, 그냥 일하기에도 조금 안 좋게 될 거고, 그럼 그게 당연히 경제에 미치는
그런 거는 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체력 저하나 비만? 딩동댕 정답이에요. 그리고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질병을 이겨낼 수조차 없게 된답니다. 결국엔 가벼운 질병에서 끝냈어야 하는 상황이 심각한 질병이 되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사망까지 가는 건데?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저도 이렇게 말은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건 완전 위기탈출 넘버. 이거 그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관뚜껑에 못 박고 싶진 않아요. 좋은 준비 자세예요. 일단은 가벼운 스트레칭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같은 분들은 처음부터 어려운 동작을 하게 되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타이틀 좀 바꿔야겠다. 잠시만요. 네, 타이틀 좀 변경했습니다. 응?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니까 평소에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손깍지를 끼고 위로 쭉 올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기울여주면서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호흡 마시고 내쉬고. 자,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따라해 보실게요. 이거 제대로 안 따라 하시면 척추 수술이 무려 2천만 원이에요. 와우. 2천만 원이면 배달을 한 놓고 몇백 번 해야 될걸 아마? 안되겠다. 한번 따라해보자.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단 낫잖아? 자, 이번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호흡 마시고 내쉬고 옆구리를 더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유도해볼게요. 반복해서 한 번 더 해보실게요. 지금 스트레칭 중입니다. 이거 하는 이것도 따라하는 중이에요. 나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끝나면 편안한 자세로 돌아와 주세요.
어떠세요? 시원한 느낌이에요. 뭔가 허리가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많이 굳어 계시는데 그동안 허리가 아프거나 뻐근하진 않으셨어요?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동작을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먼저 바닥에 누워보시겠어요? 설마 망망이님이 시킨 대로 바닥에 누웠다. 오우야. 망망이님의 복장이 눈에 들어온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네, 좋네요. 아래에서 보는 뷰는 또 다른 맛이 있네. 착한 생각. 먼저 무릎은 세워주시고 다리 간격은 골반 너비로 맞출게요. 발끝은 11자로 맞추시고. 이렇게요? 망망이님의 지도에 맞춰 어색하지만 자세 바꿔본다. 양손은 차렷자세로. 턱은 당겨주시고요. 네, 잘했어요. 자, 이제 호흡 마시고 내쉬고 배꼽에 집중. 단단하게 힘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약간 벌써는 것 같은데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 딴 생각 안 하는... 딴 생각 안 하기에는 좀 그런데. 별거 아닌 동작인데도 바들바들 떨리는 몸.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살이 많이 쪄서 그런가? 그러고 보니 요즘 뱃살이 심상치가 않긴 했다. 나도 그래.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저는 더 뚱뚱했을 때도 곧잘 했는 거예요. 망망이님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뚱뚱한 망망이님이라니. 전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저 어릴 땐 완전 뚱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걸 못하게 돼서 엄청 서러워서 이 악물고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뚱뚱했을 때 얼마나 서러운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부들거리는 내 몸. 망망이님, 저 더 이상은...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 망망이님이 내 허리를 살짝 붙잡아 주었다. 선생님, 조금 더 버텨보실까요? 이때부터... 그 순간이 온 건가? 망망이님의 손길에 순간 힘이 빠질 뻔했지만 다시 온몸에 힘을 주고 버티기 시작했다. 고관절을 펴고 접는다는 생각으로 호흡 마시고 내쉬고. 어때요? 살려주세요. 생각보다 진짜 쉽죠? 예? 첫날인데 어땠어요? 할 때는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운동하고 나면 되게 피곤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 건강해진 기분이 든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육통이 근육통이 바로 오진 않고 그 자고 일어난 날 바로 다음 날 거의 무조건 오게 된다고 하죠. 그냥 뭐 저도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까지 하드코어하게는 안 해봤으니까 뭐라 막 잘 안다듯이 말할 순 없는데. 아 맞다, 운동하고 난 다음날이 힘든 거였지? 그래도 생각보다 곧잘 하시던데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운동신경이 꽤 있으신 편이에요. 하하, 아직 쓸만한가 봅니다. 망망이님의 칭찬에 약간은 머쓱해졌다.
사실 이런 운동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그런 편견들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운동은 킹바인보다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나 하는 운동이라고 해야 하나? 유명한 분들도 가끔 있긴 해요. 어, 정말요? 어떤 분들이요? 아이돌 같은 분들? 아, 아이돌이요? 네, 얼마 전에도 오셨었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여기저기 자랑했을 텐데. 선생님도 엘라님 알면서 얘기 안 했잖아요. 아, 너 그거 온 건 뒤끝 있었구나. 아니 뭐 질투가 조금 날만도 하긴 했겠죠. 아,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을 안다고 내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닌데, 먼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없어 보이긴 했네. 그래도 망망이님 덕분에 이렇게 운동을 해보네요. 혼자 운동하려 해도 뭘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운동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죠. 나중에는 혼자 하시더라도 처음엔 배우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꼭 오셔야 해요. 아셨죠? 꼭이에요. 꼭. 되게 강력하게 당부를 하시는 망망이님. 네. 그런 완고한 모습에 나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언제까지 운동을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좋은 기회이니 일단 몇 번만 더 해볼까? 몸이 안 움직여요.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어? 진짜 죽겠습니다. 뭐네? 매일매일 운동하면 다 나아요? 다음 주에 꼭 나오실 거죠? 바로 다음 역에 가야겠네요. 근데 이거 그 체험판에 썼을 때는 분명히 그 약간 무슨 배달 같은 거 했던 배달도 섹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번엔 그건 없나 보네요. 어쩌면 그런데. 아마 그거는 엘라루트에 있으려나? 필라테스 센터에 왔는데 망망이님이 안 보인다. 아직 안 오셨나? 문자를 또 해볼까? 죄송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필라테스 못 갈 것 같아요. 아, 네. 속이 와 있었구나. 이걸 이제 보다니. 벌써 옷도 다 갈아입었는데 어떡하지? 그냥 돌아갈까? 뭐 온 김에 혼자라도 운동해볼까? 근데 혼자 운동하려니까 뭔가 뻘쭘한 느낌이. Hello, good morning. 어? 해가 중천에 넘어가는데 굿모닝? 아델라? 하? 와, 썸썸 편의점에 아델라고 이게 웬일이야? 아, 그러고 보니 트위터에서 저거 봤는데, 저 트위터에서 저 SNS인가 저기서 봤는데, 보니까 온파이어 게임즈에서 좀 봤는데, 그냥 어제 본 기억이 있어요. 원래 제가 약간 TMI이긴 하지만, 보니까, 원래 아델라 성우가 그 장미 성우잖아요. 그 러브인 로그인의 그 박다의 역할 맡으신 분. 근데 원래 이제 그분이 이 아델라 역할도 하셨었는데, 뭐 사실 아델라 역이 거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더빙을 못해가지고 그 대신에 그 같은 이제 또 썸썸 편의점에서 나왔었던 그 방예나 역할 맡으신 그 이명호 성우분께서 요번에 잠깐 이 아델라 역할을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목소리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와, 미쳤다. 싱크로율. 어, 저 사람은 나치 이근데? What the?
나와 눈이 마주쳤다. Oh no! This is property! 근데 목소리 차이가 너무 없어요. 장미성으로 안 박자 안 박 아니 진짜 장미성은 동의 못한 거 맞아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 Holy. 예? 그럼 stalker? 오해가 그럼 사고 도둑? 갈수록 오해가 깊어지는데 아니요 운동하러 왔는데요. Oh, fitness guy. 네 맞아요. 여기 회원? 공짜니까 회원 아닌 건가? 아무튼 운동 배우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데요? Where is the teacher? 아 선생님이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못 온다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운동하려고 하는데. 아하.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 아! 홈런을 마구 들고 마구 휘두르는 외국인 여자. 아! 잠시만요. 그런 얕은 거짓말에 내가 속을 것 같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유의 정체는? 파파라치? 스토커? 속옷도둑? 저는 딸... 뭐? 야! 그게 어떡해! 아! 저는 운동 배우러 온 소시민인데... 그래서 Where's the teacher? 그게 망망이님이 일이 생기셨다고. 네? 어? 폼 롤러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망망이가 필라테스 티처? 어? 혹시 망망이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그때 들더니 어딘가 통화를 하는 외국인 아가씨. 통화를 하는 옆모습을 보다 보니 어? 저 사람 아이돌 그룹 트러블 파티의 아델라? 오케이, 보이.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차이가 안 난다. 와. 뭐 나중에 이제 그 장미성우 분으로 나중에 재더빙을 하겠지만 와 이명호 성우님으로 한 것도 이명호 성우님 버전의 아델라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와우. 아 근데 이명호 성우 분이 그 썸썸 편의점에서 그 방예나 역할도 맡으셨고 그 다음에 저 러브 딜리버리 그리고 나중에 좀 러브인 로그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그 반주인 역할 맡으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와우. 아니 당신은 대체 진짜 레이디의 통화를 엿듣는 파렴치한 보이? 아닙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망이랑 무슨 사이예요?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망망이님이 유명한 아이돌 아델라랑 아는 사이라니. 저는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죠. 뭐 더 없어요? 아 망망이님의 일을 좀 도와주고 있죠. 일? 무슨 일? 설마 로맨스 비즈니스는 아니겠죠? 그건 절대 안 되는데. 썸썸 편의점 그 썸썸맵 얘기하는 거니? 그거 패러디인 거니 지금? 아델라가 다시 폼 롤러를 들려고 하나. 아 아니에요 그런 건 방송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네? 방송? 무슨 방송 보이? 아 그게 근데 그게 말도 되는 거 아니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세계 5위의 스트리밍 기업에서 방송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부업으로 배달일을 가끔 하고 있고요. 그게 망망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딜리버리 근데 boy? 망망이님 이거 몰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거의 솔직히 말해 빨간 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아닌가? 드립을 했는데 전혀 안 받아줬어. 이런 드립에 웃어준 망망이님이 천사인 건가? 아 그게 그러니까 망망이님이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하는데 야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몰래 하고 있다면서 들키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아델라한테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송이 그 방송인의 이리저리 돕고 있어요. What? 인터넷 스트리밍? 왜 저렇게 놀라지? 뭔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인가? 아오 이 답답함. 망망이가 아니라 실은 멍멍이? 잠깐 고민하는 듯한 아델라. 망망이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 아니 휴대폰으로 망망님이 채널 보여주는 야! 그거 하면 어떡해! 와우.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이거 진짜예요? 합성 아니죠? 분위기가 좀 쎄한데. 그러니까 너 그거 몰란다고 했잖아. 그거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실수를 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야 당연히 망망이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왜요? 그건 레이디의 시크릿. 혹시 가족 문제가 있나요? 아버님이 방송하는 걸 싫어한다거나. 레이디의 시크릿 again. 몰래 하는 거라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키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걸 아는 놈이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해? 망망이님도 안 들키게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야, 요즘은 낱말은 모든 새가 다 듣고 반말은 모든 쥐가 다 듣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숨긴다고 숨겨지는 세상이 아닌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니? 어쨌든 들키면 안 돼요. Never. 자신의 일이라도 되는 듯하다. 그러고 보니 아델라 씨는 망망이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많이 친해 보이시던데. 미랑 망망이? 친한 친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망망이님이 어떻게 아이돌 아델라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지. 스톱! 그 이상 파고들면 bad guy! 네. 그래서 버이는 망망이에게 필라테스를 배우면서 망망이의 방송률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꼬시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오케이, 딜리버리 보이. 이거 나중에 만약에 뭐 리뉴얼이 돼서, 물론 지금 상황에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만약 리뉴얼이 돼서 장미성우 분이 다시 녹음하게 되면은 약간 비교 영상 같은 것도 괜찮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델라 이명호 버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아델라 원래 장미성우 분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 두 분을 조금 언짢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라 변명하기도 전에 말을 가로채는 아들. 망망이가 방송을 하는 건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유라도 또 그건 망망이님한테 들어서 잘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는 정도로는 부족할 거예요. 네? 그래도 좀 수상하단 말이죠. 뭐가요? 망망이랑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 뭐... 그렇죠? 절대 never 남자친구는 안 돼요. 네? 망망이가 착해서 보이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망망이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꼭 갚아주려고 하는 성격이니까. 그래도 그거랑 연애 감정은 별개. Understand? 네, 뭐...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긴 해야죠. 근데... 이런 게임 2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게 오히려 더 사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뭐 그런 전개도 있죠. 뭐 물론 모든 미연지가 다 안 그렇겠지만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있어요. 어쨌든 스트리머는 연애 같은 거랑 엮이면 안 되니까요. 인터넷 방송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왜? 망망이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건 미드 시크릿이에요. 정말로 궁금하면 망망이한테 물어봐요. 장인은 방송하는 것도 몰랐으면서 하나도 안 가르쳐주네. 아델라 씨는 메모장에 뭘 적어서 건네줬다. 응? 이건 전화번호? 미의 연락처예요. 혹시 망망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요. 진짜요? 아이돌 연락처를 얻게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망망이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직접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왜 저한테? 망망이가 속내를 잘 털어놓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자, 썸썸 편의점을 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델라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델라도 약간 비슷하지 않았나요? 약간? 많이 안, 뭐, 완전히 아니겠지만. 아, 근데, 아, 이거랑 썸썸 편의점을 조금 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긴 늘었네요. 아, 근데 시간이 대체 언제 하지?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운이 좋으면 얼렁뚱땅 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딜리버리 보이는 망망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한 명의 시청자로서 망망이님을 대기업으로 키우고 싶죠. What? 대기업? 망망이가 갑자기 CEO, boss? 아, 이게 인방 용어인데 인기 많고 성공한 스트리머를 대기업이라고 불러요. 아하, 인플루언서? 네, 다른, 그래, 조금 순수 영어로 하면은 저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저렇게도 되죠? 그게 정말 망망이가 원하는 거예요? 아직 그것까진. 오케이. 오늘은 제가 운동하는 날을 착각했어요. 먼저 가볼게요. 바이. 멋대로 왔다가 멋대로 가버리네. 아, 방송도 중요하지만. 방 밖으로 나가다가 잠시 멈칫하는 아델라. 망망이에겐 꿈이 더 중요하니까. 인터넷 방송이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면 곤란해요. 망망이님 꿈이 뭔데요? 당연히 비밀이겠죠? 내 이럴 줄 알았다. 망망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미가 말할 순 없죠. Understand? 혹시 힌트라도... Bye, delivery boy. Bye. 혹시 모를까 이건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죄송해요. 제가 좀 급하게 미팅이 생겨서요. 제가 슈퍼 을이라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아, 전 괜찮아요. 아델라가 괴롭히지 않았어요? 헉!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해요. 아, 몇 대 안 맞았어요. 맞게 맞으셨네요. 혹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건 secret. 벌써 전염되신 거 보니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요. 아, 또 뭔 방송 있어? 뒤에 저거 러브인 라이브. 아! 돌고래님도 러브인 라이브 아세요? 러브라이브잖아! 러브인 라이브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 인생엔이거든요. 이거 보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대로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안돼! 오우야! 오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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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거 일부러 그런 거면 진짜 팬서가 뭔지 제대로 정말 팬서가 뭔지 아주 제대로 알려주는 거다. 그 팬서 말고요. 그 노래 팬서 말고요, 제 말은.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게... 컴퓨터에 커피를 쏟았는데 컴퓨터가 파다다닥 꺼졌어요. 나름 이거 나름 큰 문제인데? 다시 컴퓨터 전원 키시진 않았죠? 네, 아직은요. 일단 컴퓨터 코드부터 빨리 뽑으셔야 해요. 네, 잠시만요. 다 했어요. 다 하셨으면 컴퓨터는 닦으셨어요? 대충 닦기는 했는데. 대충 닦으면 안 되고 잘 말려야 하는데. 그럼 컴퓨터 들고 탈탈 털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런 건 직접 보는 게 제일 빠른데. 저희 집에 컴퓨터 가져와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제가 컴퓨터 들고 뛰어갈게요. 저희 집으로요? 네, 본체 들어보니까 한 5kg 정도 느낌이라 들고 뛰면 몇 분 안 걸릴 것 같아요.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운송, 송단이 제 주특기입니다. 금방 가져가겠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된 망망이님 집 앞. 주소가 여기가 맞나? 꽤 조용한 곳에 사는군. 네, 잠시만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그렇지 벌써부터 이렇게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담하네요, 망망이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워워워워워워워 어디였어? 그거 어디였어? 혹시 몰라서 가져온 이 진짜 너굴맨입니다 여기. 네이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을 열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망망이님. 문 열었을 뿐인데 조언 냄새가 난다. 야! 컴퓨터는 어디에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가지고 와주시면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저희 집에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게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제가 들어가면 부담되시잖아요. 그래요? 왠지 아리송한 표정의 망망이님. 전 부담 안 되는데. 예? 여기까지 도와주러 오셨는데. 뭐 이게 스트리밍 버전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처리해 드렸습니다. 잠깐이라도 들어오세요. 제가 유교분은 아니지만 그랬다고 막 너무 매콤해 정말 매콤한 맛 매콤한 그러니까 마라만 남자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배달하면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보기는 많이 봤지만 신발장을 넘어 들어오는 건 처음이다. 이게 그 러브라이브고 이게 그 아이마스겠죠. 근데 이거 왜 자기 본인 얼굴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게 여자의 방이구나. 집 되게 깔끔하네요. 요즘 바빠서 청소를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엄청 치웠어요. 내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의 집을 강제로 보게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이 정도면 돈의 최상급 깔끔한 집이랄까? 다행히 컴퓨터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말 그대로 정말 적당히 말리기만 하면 되는 정도? 아니면 또 갑자기 집에 저 포스터 비슷한 거 그 러브 인 라이브인가 뭔가는 그건가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도 라이버세요? 저는 라이더인데요. 라이버는 팬덤 이름 같은 거예요? 맞아요. 러브 인 라이브의 팬덤 이름이에요. 선생님은 러브 인 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워낙 유명해서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아직 안 보신 거네요? 그렇죠. 아 저도 언제 한번 저 정주행하게 해야 되는데 남길 기회네요. 아 언제 하지? 이게 진짜 엄청난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그렇지 워낙에 글로벌하게 거의 메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가 히트를 친 작품 완전 기가 히트를 친 작품인데 응원이 된다는 거 엄청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러브 인 라이브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나중에 꼭. 어 이거 그 네서베리 그 인형이잖아. 저 인형 맞아요. 러브 인 라이브 뮤즈예요. 어디서 약간 제가 알고 있는 두 캐릭터들 섞어놓은 것 같은데 저거? 가끔은 덤벙대지만 꿈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캐릭터기도 해요. 뮤즈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요. 뮤즈처럼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근데 2019년, 2020년이면은 뮤즈보다 더 몇 단계 더 나아갈 때인데? 후배들이 꽤 있을 텐데?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처럼 꿈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걸요. 그래서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기도 하고요. 만화책? 어? 저 만화책 뭐지? 아 그거 그 초밥에 그 초밥 만드는 왕 얘기구나.
거기 만화책 거기서 만화책 보고 요리사를 꿈꿨다는 사람이 나왔어. 나왔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떠세요? 만화나 애니 보고 꿈을 정한 사람들. 역시 한심하구나. 바보 같나요? 아니요, 그렇게라도 꿈이 있는 게 멋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시구나. 어, 남자가 기타네요. 기타 칠 줄 아세요? 방송에서도 노래랑 연주하시면 좋을 텐데. 어, 가끔 사람들 앞에서 쳐보긴 하는데 반응이 좋진 않아서요. 방송도 못 봤는데 어디 공연이라도 다니시나? 어? 여기 왔다. 와, 앨범도 엄청 많으시네요. 이것도 러브 인 라이브 쪽인가요? 네, 제 최애예요. 정규 싱글의 유닛 싱글, 아, 특전 음반도 전부 있거든요. 와, 얘 생각보다 그냥 십덕이었네. 와, 진성 십덕이시네. 그러니까 내가 딱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보셔도 돼요. 엄청나게 다양한 음반과 굿즈들. 이 앨범은 진짜 아이돌 앨범 아니에요? 어? 앨범 옆 앞에 있는 사진이... 아! 안 돼요! 그 앨범은! 탁! 재빠르게 앨범 옆에서 가는 망망이님. 어? 왜 그거 왜 뺐지? 앨범 자켓에 있던 아이돌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설마 역시 본인인가? 잠시 고민하시는 듯한 망망이님. 그게... 제 입으로 먼저 말하기도 그렇고 타이밍도 잘 못 잡겠고. 혹시 저거 망망이님이에요? 아, 역시 본인이었구나. 근데 네가 왜 네 앨범을, 너 설마 망망이님의 기본이 복잡해 보인다. 너 설마 아이돌 연습 출신이니? 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물건에 막 손댔나 봐요. 혹시 설마 아이돌 뭐 그쪽 출신이니 설마? 그게 아직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리를 못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잠깐 아이돌 준비하고 활동. 아, 역시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구나. 그냥 망했어요. 망망이님이 아이돌이었다고? 네? 진짜요? 그럼 아들랑 친구이고도. 아, 맞다, 이 망망이라고 연습생 때 친해졌었어요. 아, 그 얘한테 그 망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게 그 외국 친구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게 아델란가 보네. 와,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델라도 아이돌 쪽 지향했었잖아요. 저 아이돌 쪽에 애였었잖아요. 저 썸썸 편의점 때도 그렇고. 뭐 자, 조금이라도 플레이 해봤기 때문에. 와, 근데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고? 와우. 아델라는 빵 떴는데 전 재능이 부족한가 봐요.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목소리는 아쉬움에 잔뜩 묻어있는 망망이님. 그럼 혹시 방송에서 얼굴 공개 못하는 게... 완전 망하긴 했지만 아직 계약이 남아있거든요. 아, 아직 소속사 받고 할 수 있을지. 계약이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행동이 힘들죠. 스트리밍은 엔터테인먼트 쪽이라서요. 그래서 계약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얼마 전에도 소속사에 다녀왔는데 이쪽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편견도 있을 테고. 근데 좀 망망이님이 이해가 되네요. 계약이 묶여있는 동안에는 뭔가 자유롭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지금 제 신분은 망한 아이돌 망망이랍니다. 아, 근데 저렇게 이름을 지어준 아들아도 조금 잔인하네요. 뭐 물론 그렇게 지어준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망망이님께 그냥 아픈 얘기했을 텐데. 밝고 밝은 모습과 긍정 에너지 보여주는 게 참 좋다. 앨범 책장에 다시 숨기는 망망이님. 별것도 아닌데 말씀 안 드리고 숨겨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좋은걸요. 제가 그래도 좀 믿을만해졌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나의 대답에 망망이님도 미소로 답을 해주었다. 아예 컴퓨터는 잘 작동했고 나도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러브인라이브였지. 망망이님을 좀 더 이해하려면 시간이 날 때 틈틈이 봐주는 게 좋겠지? 아, 저도 언젠가 그 정주행을 하긴 해야 되고 정주행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주행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생방에서 이거를 그냥 러브인라이브 러브라이브 정주행을 하지 그냥 러브인라이브 정주행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날먹인 것 같고 그것도 너무 날먹인 것 같았고 그것도 너무 날먹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싫고 물론 제가 날먹을 한두 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왜 이렇게 시청자가 많아요? 저거 커뮤에서 글 보고 들어 뭐 글이 떴다고요? 다들 어디서 보고 온 거예요? 커뮤에서 보고 왔다고요? 커뮤 이름이 망망아 커뮤니티는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심연이란다. 그거는 웬만해서는 안 보는 게 좋아. 웬만해서는 사람 많다고 나 이제 무시하나요? 그래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게임이 불타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를 저거 인방 보는 분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비싸는 부분도 좀 있긴 있죠. 뭐 물론 저런 분들이 실제로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참 복잡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물론 모든 스트리머 모든 저 인방 보는 사람들이 저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저게 뭐 실제로 없는 이야기다 라고 정말 단정해서 부정할 단정 정말 뭐 단호하게 부정할 수만도 없으니까요. 아 연락하게 했었구나. 웁스. 선생님 이상한 메일 왔어요. 네? 메일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애들은 개무시해야 해요. 아휴 이거 톡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힘든데 망망이님이 성장하고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팬일 수 있어요? 그냥 망망이님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정신병자예요. 그래 뭐 저런 것도 있죠. 이런 애들의 특징이 망망이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저도 초창기 때는 딱 저랬었죠. 왜냐면 어떤 한 명이 뭐 이것도 제가 늘 얘기했던 거지만 어떤 한 명이 딱 저한테 막 저게 나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저한테 잘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제가 A라고 얘기한 걸 갖다가 자기 멋대로 B로 인식해가지고 막 SNS 같은 데서는 뭐 제가 저는 B라고 얘기했다고 막 그렇게 그 막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 저도 그 사람 손절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딱 지금의 딱 이때 망망이님 같았거든요. 그래도 나를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손절을 해 라고 했었었는데 아 결국 얘가 점점 하는 그 행보를 보니까 아 안되겠다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얘하고는 진짜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 야구 진짜 아예 진짜 보지도 말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팍 들어가지고 네 지금은 그냥 네, 손절 한 상태입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해서도 저도 제 나름의 대가를 치고 있다면 치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대가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저런 사람들은 정말 아예 무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단호하게 나설 필요가 있어요. 진짜요. 당연히 만약 학과인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뭐 여러분들이라고 저런 사람들 왜 없겠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 스토리 작가가 그래도 이 인방에 관해서 나름의 좀 고충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또 아예 모르는 건 아닌가 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망망이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망망이님께 필라테스를 배우기로 한 후 매우 꾸준히 운동을 배우고 있다. 확실히 누가 강제로 시키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구나. 그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 선생님, 저도 오늘은 이제 퇴근인데 방송 얘기도 할 겸 같이 가실래요? 보통은 운동이 끝나면 바로 다음 수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은 뒤에 수업이 없으신가 보다. 아, 그래요. 같이 가요. 저 금방 챙기고 올게요. 잠시만요. 잠시 후 나타난 망망이님. 오래 기다리셨죠? 빨리 가요. 어? 기타를? 응? 망망이님, 뒤에 그 크고 거대한 것은 설마? 기타예요. 집에서는 시끄러워서 밤에는 못 쳐가지고. 아, 그래, 층간소음 당연히 가볍게 층간소음 정원 인정이지. 근데 여기는 그래도 마음대로 칠 수 있어서 가끔 가지고 와요. 일단 나갈까요? 망망님과 집에 가는 길에 있는 광장 주변에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인다. 망망이님, 혹시 버스킹 같은 것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가끔 한 번씩이요. 근데 그것도 소속사 허락 받아야 해서 마음대로는 못해요. 소속사는 딱히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하지 말라는 건 더럽게 많네. 그게 다 자기 이미지하고 엮여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게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그렇게 하긴 하겠죠. 버스킹 할 때도 기타 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반주가 있어야 신나잖아요. 오! 상상만 해도 멋있어요. 궁금해요, 망망이님 기타 치는 모습. 그럼 조금 쳐드릴까요? 진짜요? 기타 치는 게 뭐 별거라고요. 들어줄 사람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럼 옆에 잠깐 앉을까요? 네? 여기서요? 바로요? 뭐 다들 버스킹하고 그러는데 연주 정도야 상관없지 않을까요? 소속사 허락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촬영당할 수도 있는 버스킹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아, 바로 플래그각 세우네. 그리고 버스킹에도 누가 찍어주지도 않지만요. 망망이님과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화단 옆 벤치에 잠시 앉았다. 와,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아요. 뭔가 콘서트 같고 그래서 기분이 묘하네요. 콘서트처럼 거창한 건 아니지만요. 그럼 손 좀 풀어볼게요. 어떤 곡이 좋으려나? 이 노래 아세요? 뭐지? 아, 근데 이거 다 어디서가 다 많이 들어본 듯한 이름이잖아. 이거는 아, 그래, 이거 다 들어본 적이 이름만 다 들어본 적 있어. 특히 요거만 이거 뭔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나머지 세 개는 다 들어봤어요. 이거 다 알고 이거 다 외웠고요. 봐도 뭔지 알겠죠? 이거 딱 전주 1, 2초만 들어도 다 아는 곡이죠? 와, 역시 아시네요. 이 애니는 정말 진짜 이건 그냥 애니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예술 작품? 이거 뭐 10덩이면 이건 거의 10덩이 사람들도 거의 다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인류급 재앙을 막아야 하는 임무를 맡은 소년의 갈등과 고뇌, 성장, 사랑 엄청 심오해요. 그리고 애니 말고도 노래도 너무 유명해서 일반인들도 다 아는 그런 노래예요. 일반인들 이거 다 알 리가. 왠지 익숙한 장면인데. 할 줄 아시는 것도 많고 신기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연주해 주세요. 그럼 연주 말고 혹시 노래도 가능하세요? 노래는 그럼 짧게. 천천히 목을 가다듬으며 시작한 멍상 망망이는 노래. 잠시만요. 나는 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이크를 잡은 망망이님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이거 풀 버전이 온파이어 게임즈 유튜브에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킹작권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일단 걸어놨어요. 아니 박수 소리로 망망이님의 노래를 마무리 지었다. 엄청 잘 부르시네요. 진짜 멋있어요. 감사해요. 그래도 망망이님은 아쉽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좀 더 많이 봐주면 좋을 텐데. 조금 쓸쓸한 표정을 짓다가도 금방 망망이님은 나를 바라보더니 씩 웃었다. 그래도 선생님이 들어주셔서 기분 좋아요. 사실 평소에도 한 분 들어줄까 말까 하거든요. 망망이님의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다. 정말 아무도 망망이님의 노래에 관심 따위 없었고 광장의 사람들은 각자 갈 길이 바쁘다는 듯 핸드폰에 고개를 받고 걸어갈 뿐이었다. 고개를 돌려 애써 미소 짓는 망망이님에게 말했다. 그럼 신청곡도 받으시나요? 신청곡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망망이님은 소심하게 기타줄 몇 번 튕기고는 대답했다. 좋아요.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특별히 뭐든지 불러드릴게요. 저는 잠깐. 근데 나 평소에 노래도 잘 안 듣는데 최근에 들어본 노래가 아 저 잠시만요. 최근에 유행하는 건데 이런 것도 되려나? 나는 핸드폰에 켜 영상 하나를 보여줬다. 어? 아 저 이거 알아요. 영도에서 본 것 같은데. 영상 도네이션? 오 진짜요? 잠시만요. 이거 코드가 아마. 망망이님은 영상에 집중하며 몇 번 코드를 잡더니 금방 목을 가다듬고 노래를 시작했다. 그럼 할게요. 뭔 노래지? 미친 새끼들아. 아니 이거 영도에서 나래. 오이 마카로니 진짜 미쳤다. 온파이어 게임즈 뭐냐. 어땠어요? 이런 노래는 처음 불러보는데. 진짜 똑같네요. 이 정도면 따로 찾아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런 분 때문에 카톡도 했었잖아요. 근데 영도로 이게 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가끔 샤워하면서 흥얼거리기도 했거든요. 네, 보통 샤워하면서 아, 노래 흥얼거리지 않아요? 샤워요? 순간 뻘쭘해진 나의 어색한 정적감과 나도 그렇게 하는데 둘만의 버스킹은 이렇게 막아내렸다. 버스킹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노래하던 망망이님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아까부터 자꾸 칭찬 그만해주셔도 돼요. 망망이님은 얼굴도 이쁘시고 몸매도 엄청 좋으시고 노래도 충분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숙사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꿈을 거의 포기하긴 했는데 완전히 포기하진 못해서요. 뮤즈처럼 되는 꿈이요? 네! 뮤즈가
저한테 해주었던 것처럼요. 애니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감명 깊은 장면들도 있었어요. 러브라이브에서 그런 장면이 어제 한둘이 있었던 건 아니 한둘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근데 이제 스노우 하레이션이 망망이님이 옛 생각에 잠긴 듯 아련하고 미소 아련한 미소를 지어야 되는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저한테 되게 힘든 날이 있었거든요. 가족도 절 이해 못해주는 그런 날이요. 아 그렇죠. 무작정 길을 걷는데 뮤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러브 인 라이브가 인기가 많다고는 해도 실제로 주변에선 아는 사람 없는 거. 킹만인데 저런 거는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 그리고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노래 스노우 하레이션 정도만 알고 있지 그런 거 잘 아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제 주변에서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그렇죠. 저도 이름만 알았으니까. 저도 그 러브라이브 극장판 그거 볼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었죠. 러브라이브 그냥 이름만 알고 있었고 그냥 뭐 아이돌 그냥 그런 지향하는 그런 소녀들 그런 그렇게로만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길에서 흘러나오는 뮤즈 노래가 엄청 반가우면서도 또 저한테 말을 걸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떤 식으로요? 너만 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서운했지? 나도 이렇게 점점 더 알려지고 성장할 테니까 너도 지금 힘든 거 잘 버티고 이겨내자.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한텐 너무 위로도 되고 그 모습이 동경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내 노래가 이런 길가에서 누군가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담담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망망이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누구보다 빛나 보였다. 선생님,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뵐게요. 우리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했다. 아이돌이라... 솔직히 이제는 꿈을 거의 포기하긴 했는데... 완전히 포기하진 못해서요. 말로는 어렵다고 했지만 아직도 노래를 놓지 못하는 걸 보면 기회만 된다면 다시 아이돌이 하고 싶으신 거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망망이님 혹시 게임 홍보 방송 해보실래요? 네! 한 시간만 방송해도 몇백만 원이나 준다고요. 근데 이거 망게임이라 망망이님 시청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 불안하기는 한데 이것도 성장 과정일 테니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요? 아, 그리고 이제 게임 홍보 방송 하는 건가 보구나. 자, 여러분들이 저 응원 많이 해주셔서 드디어 저한테도 첫 번째 광고가 들어왔어요. 와, 시청자 수 벌써 2000... 사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작해보고 싶어서 이거 어떤 게임인지는 전혀 몰라요. 이름이 하림 기사단? 아! 자기 자사회사 홍보하는 거 뭐지? 게임이라고 게다가 하더라고요? 이거 여주들 어디서 아, 많이 봤는데? 이제 모바일 게임은 이렇구나. 아 캐릭터도 뽑고 어? 이런 거 어디서 거 봤는데? 캐릭터 되게 귀엽죠? 여러분? 그쵸? 아 모션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스페셜 상점 들어가면 그쵸? 스페셜 상점 들어가 보라고요? 아 어, 이게 뭐야? 얘 왜 이러고 이거 있어? 만화 보는데 그거나 못 이거 만화가 있다고? 만화나 보자고? 아 마마 그거 굉장히 수위가 높으면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대륙을 떠돌던 전설의 전설의 대검 마스터가 있었다. 네가 그 용사냐? 듣던 대로 압도적이고. 아니 근데 얘 왜 코피를 흘리냐? 아이
가두지 않겠다. 미친놈들 뭐야 이거. 단 한 번이라도 마주하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용사의 대검. 용사의 대검으로 인해 혼란해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세상의 지배자인 마왕은, 아니 여기 마왕은 왜 나와? 고심 끝에 저주를 내린다. 너 아까, 아까 마음의 소리 좀 많이 들었다? 저주를 내렸는데 왜 여자가 된 거야? 이거 나만 이해 못한 거야? 어머, 얘 어디다 소리치는 거니? 내절수 진짜 미쳤다. 그래서 마왕이 나쁘고 우리가 착한 편인 거지? 오늘의 게임은 하렘 기사단이었습니다. 망바 망바. 지금 바로 다운받아 보세요. 와, 뇌절 어찌 정말 뇌절 엄청나네. 우리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잘 가고 있어요. 이는 아침부터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한참을 어딘가로 향했다. 어디 팔려가는 건 아니겠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긴 새파랗게 펼쳐진 드넓은 초원과 맑은 공기. 이거 그 캠핑하는 그 모어 애니랑 약간 비슷한 배경인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그건 안 보겠지만. 그리고 동물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느 산골의 체험목장. 여기까지 올 거면 차 끌고 올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는 아직 면허가 없어서요. 와,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어? 에이, 제가 운전하면 되죠. 요즘 어플도 있어서 차 빌리기도 쉽고요. 아, 근데 그거 요즘 좀 말이 말로만 그것도 굉장히 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자고 한 거잖아요. 오시는 길은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방송 정지에 제 지문도 많은데. 아, 그리고 정지 장했구나. 운전 셔틀 정도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어디 갈 땐 그땐 운전해주시면 되죠? 아, 네, 그래요. 와, 나를 그냥 택시기사처럼 쓰는 거 보소. 그럼 다음에는, 근데 왜 내 이름이 자꾸 여기 왜 현수로 됐지? 저 분명히 원래 이 게임에 그냥 아무 이름도 안 찍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버그가 있나 보네요. 좋아요. 망망이님은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전에 가족들하고 함께 왔었어요. 선생님은 처음이겠죠? 저는 처음이에요. 뭐부터 해야 하죠? 오늘은 제가 선생님의 선생님이 되어드릴게요. 나의 쌤이 돼준다고? 여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오늘은 저만 믿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가보실까요?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 잠시만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망망이님을 따라서 도착한 곳은 벼소들이 모여있는 축사였다. 곧바로 사육사님의 안내에 따라 축사 안쪽에 마련된 체험존을 향했다. 여기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체험을 안 하면 목장에 왔다고 할 수 없거든요. 아, 진심으로 즐거워 보이는 망망이님. 영상으로 볼 때는 전혀 몰랐는데 멧돼지보다 조금 큰 동물인 줄 알았다. 소가 이렇게 큰 동물이었나? 아유, 동물 생각보다 꽤 크지.
그런데 좀 많이 크네요? 덩치만 이렇지. 착한 아이들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초식동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간 같은 소리 아니니? 몸짓만큼 울음소리는 더 큰 녀석. 어쨌든 이 녀석과 함께 뭔가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조금 무서워도 금방 친해질 거예요. 아, 시간이 없어서 모든 체험을 다 해보진 못하고. 혹시 제일 해보고 싶으신 게 어떤 거예요? 아이씨! 이것밖에 없잖아. 저는 어릴 때부터 꼭 한 번은 그 소 그 우유를 그 짜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아, 저 사육사님, 저희 저 야, 그걸 정나하게 얘기하면 어떡해? 응? 젖은 지금 못 얻는디? 딴 거부터 하실려? 왠지 어디서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네요. 그럼 다른 거 먼저 해보시는 건 어때요? 답정 너 뭐냐고. 아니요, 저의 뜻을 확고합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사육사님, 어쩌죠? 답정 너 뭐냐 진짜? 저희는 꼭 저 짜고 해보고 진짜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이, 그럼 뭐 어쩔 수 있나. 아니, 좀만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동안 제가 젖 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엄마 손은 우리 체온보다 2도가량 높대요. 사람의 보통 체온이 한 36.5도에서 37도라고 하거든요. 2도가량이 높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감기 걸린 상태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근데 손은 그 정도, 근데 소환되는 그 정도는 별로 아닌가 보네요. 사람의 보통 체온이 제가 이거 한 36.5도 아니면 37도 딱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손이 엄마 손보다 차가우니까 갑자기 젖을 잡기보다는 일단 조금 그냥 워밍업이 좀 필요한가 보구나. 젖을 잡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해야 해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게 티슈로 한번 닦아줘야 해요. 아, 뽀송뽀송하게요? 닦아주기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소도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젖에 흙이 묻어있기도 해요. 아하! 자, 이제 젖 윗부분을 잡고 밑으로 당기면서 가볍게 짜면 돼요. 강도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면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 보면서 아파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얘네 매번 이러면 힘들긴 하겠네요. 오히려 하루라도 젖을 안 짜주면 더 고통스러워한대요. 그래서 매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녀석들 생각보다 부지런하잖아. 이제 준비됐는데. 아, 설마. 오우 쉣! 이거 이렇게 하나? 이거 게임으로 해? 와, 미친. 벌써 다 됐네요? 아니 이거 근데 게임이가 이렇게 됐어. 실제로는 얼마나 이거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걸까. 나 의외로 재능이 있을지도? 내 천재가 찾은 게 아닐까? 어이, 총각.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육사 선생님이 나에게 엄지를 내밀었다. 근데 얼굴이 저게 뭐야? 그 체험이 끝난 후
이번엔 귀여운 양을 볼 거예요. 우리는 건초를 들고 양들에게 다가갔다. 엄청 귀엽지 않아요? 양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야, 이렇게 모인 양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저는 아. 뭉게뭉게 복실복실한 송사탕 꽃이 아 아니 나도 모르게 그만. 어째서 우리 초원이 애들 이름도 있었어? 아 저는 그냥 배가 고파서 저도 모르게 우리 초원이 소원은 가족들이랑 뛰어노는 거예요. 너 사실 양꼬치 안 먹습니다. 야 그러면 왜 말을 말았어야지. 말이 먹이나 줘야겠다. 내가 양들에게 밥을 주자 옆에서 양을 쓰다듬으면서 말을 걸어 막막. 아 여기서부터 무슨 해프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신난다. 오늘따라 밥을 많이 주네요. 제가 양꼬치가 된대요. 뭔진 모르지만 신나요. 밥 주는 아저씨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데 좋은 거겠죠? 그 아저씨가 저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삼둥이들아 엄마 다녀올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먹을게요. 먹는다니? 설마 저 고기가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쓰레기! 한편 망망이님은 이건 모기가 아니야.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이벤트에서 저게 저런 럭키스케베 같은 이벤트가 없으면 안 되지. 선생님 얘 좀 말려주세요. 양꼬치로 시달린 기억도 나고 이들을 말리기엔 안타까운 광경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망망이 누나가 특식을 준대요. 침하는 건데 향도 조금 맛있어요. 야! 희사하게 구실 거예요. 메이플만 먹느라 질렸는데 와 특식이다 특식.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망망이님과 여러 체험이 끝나고 목장 구석에 너른 초원에 자리를 잡았다. 선생님 배고프시진 않아요? 뭐 먹을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근처에 뭐라도 먹을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망망이니 짠! 제가 준비한 도시락이에요. 그냥 휘황찬란해 보이는 도시락.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고기들도 있다. 와 도시락이네요? 망망이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혹시 메뉴가 조언아 누나가 꼭 너 설마 설마 농담이에요 농담. 네 농담이었다네요. 그리고 이건 소고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망망이님이 준비해준 도시락을 다 먹은 뒤 나른한 햇살과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여유를 만끽했다. 이런 여유를 느껴보는 건 처음이네요. 저도요. 너무 즐거워요. 전 이런 건 있는 줄도 몰랐는걸요. 혹시 안 좋아하시면 어쩌지 걱정했거든요. 이런 외진 곳까지 오는 것도 피곤하고 또 사람들 취향도 다르니까. 맨날 컴퓨터만 하고 가끔 배달만 하다가 뭐 몇 시간 안 됐지만 그런 거랑 좀 멀어지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좋은데요. 그렇죠. 가끔 속세를 벗어나는 것도 좋긴 하겠죠. 뭐 물론 그렇죠. 제가 게임까지 그거는 게임은 당연히 못 되고 싶어도 못 되겠지만. 그래요? 다행이다. 제가 좋아하는 걸 누군가 같이 좋아해주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푸른 초원 위에 펼쳐진 목장 위로 해가 저물어간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세상 아름답게 수놓았다. 그리고 주변에는 가족들과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저 사진 찍을까요? 그 장면을 바라보던 망망이님이 말을 걸었다. 네? 사진이요? 저는 제 사진을 찍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괜찮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가 잘 나오겠다. 이쪽으로 오세요. 망망이님을 적당한 위치를 들고 갔다. 그럼 찍겠습니다. 오! 딱 잘 나왔다. 이 정도면은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망망이님은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망망이님의 머리카락과 노을빛에 살짝 붉게 물든 얼굴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잘 어울렸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다 찍으셨어요? 아, 아직이요. 조금만 더 찍을게요. 나는 계속해서 망망이님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 역시 안 되겠어요. 어? 점점 내게로 다가오는 망망이님의 어? 뭐야? 내 손을 잡아 끌기 시작하는 망망이님. 이상하게도 나는 저항할 수가 없었다. 왜 아무 말도 못하겠지? 이 어색한 상황에서도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망망이님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떨림 때문인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곳에선 저 혼자보다 같이 남기고 싶어서요. 몇 장의 사진을 찍은 뒤 망망이님과 함께 노을에 진 언덕을 바라보았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굳이 사진에 남기지 않아도. 여전히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망망이님의 말처럼 두 눈과 머릿속에 지금을 담아두려는 것처럼 꽤 긴 시간 멍하니 자리를 지켰다. 역시 혼자보단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쵸? 그러고 보면 스트리밍의 취미인 개백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절대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언젠부턴가 나는 망망이님의 방송을 돕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면 얘기하고 방송을 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다. 가끔은 시덥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런 일상이 그냥 당연해졌다. 정확히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사람이 조금씩 더 빛이 날수록 나라는 사람도 쓸모가 있음을 조금은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게 증명된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아, 오늘 사진 찍은 거 보내드릴게요. 이번엔 또 어떤 악질이. 이거 무조건 참여해야 해요. 엄청 좋은 기회거든요. 대기업이면 괜히 나갔다가 욕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자는 크게 손해볼 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아, 와, 이런 거 진짜 흔치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망아 망아, 휴가 다녀왔습니다. 실수! 축하! 갱생 잘하고 왔냐고요? 갱생,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게 노출이 심한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검열이 심한 것 같아요. 소신 발언이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 쪽만 규제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속임.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 같은 건 다 또 정지당하게. 죄송합니다. 아 맞다, 여러분, 저 이번에 스트리머 인비테이셔널을 초청받았어요. 근데 게임이 절권은 레알 뉴비 학살 게임. 저 해본 적 없는 게임인데 그 정도로 어려워요? 엄청 고인물 게임인데 철권도.